한국 독립영화 최고 히트작인 원앙 소리의 주인공 최원균 할아버지가 향년 85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1년 전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최근까지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고인은 노인과 늙은 소의 동반자적 삶을 조명한 독립영화 원앙 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시신은 죽은 소의 무덤에서 60m 정도 떨어진 봉화군 상우면 하늘리 원앙 소리 공원에 안치됩니다.